하시는 일이 지금 있으세요? 지금 하는 일은 필라테스죠. 오, 필라테스? 필라테스 강사 일한 지 3년 정도. 3년? 필라테스가 골프에 되게 좋은데. 네, 그래서. 아, 알고 계세요? 골프 필라테스. 아, 그러면 골프 때문에 아니. 필라테스를 가르치기도 하세요? 회원님들 중에 종종 계시는. 아, 있어요? 골프 저도 좀 알려주는데. 했었어요, 이거. 유연하시잖아요. 19살 생일 지나고 나서 생일이 빨라서 고등학생 때 거의 운전하고 다녔어요. 골프를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골프를 10살 때부터 했죠. 운전 5년 차. 근데 골프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뭐가 더 재밌어요? 골프랑 방송이랑? 이거 되게 애매하다. 골프도 너무 좋고 방송도 너무 좋아요. 촬영한 지는 아직 한 1년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아직은 촬영이 진짜 너무 재밌는데 골프도 너무 재밌어서. 근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골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골프도 좋고 방송도 좋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GK랑 이런 거 많이 할 때 누군가 이제 골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골프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과정을 그리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지 그런 부분은 골프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데 30대 분들,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분들이 요새 젊은 분들이 골프를 되게 많이 시작하는데 사실 골프가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쵸.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예 골프를 모르는 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아, 골프는 약간 이런 운동이구나 아니면 뭐 제가 하는 레슨을 보고 따라하면서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정도는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골프 선생님으로서 최재희만의 매력? 장점? 장점? 좀 더 즐겁게 칠 수 있다는 거? 훨씬 즐겁게 배우려고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너무 어려워. 네, 어려워요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3개월, 4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재밌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 나만 재밌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최대한 저는 그거를 좀 살려서 레슨 하려고 해요. 여자분들은 폼도 좀 이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이프로가 원하기도 했고 또 제이프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올리브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이프로가 누군가의 골프 멘토가 돼주는 프로그램? 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언제 결정됐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멘토? 선생님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사연이 있는 분들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단순히 골프 레슨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골프 선생님, 골프 친구 그러니까 같이 옷도 사러 가고 신발도 사러 가고 같이 골프 경기도 보고 스크린도 가고 필드도 가고. 재밌겠다. 그러면 그분이랑 계속 함께 하네요? 제이 프로가 동반자가 돼주는 거죠. 그럼 골리니 보러 가네. 골리니? 피디님 골리니 뭔지 알아요? 알죠. 골프 어린이. 골프 어린이집만 따로 가는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고 있는 데가 제이 프로의 첫 번째 이제 올리뷰 신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네. 나의 첫 제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버릇이 있어 너에게만 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 나 혼자 안고 싶고 나 혼자 기대고 싶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를 치고 싶으시다고, 배우고 싶으시다고, 그 정도만 제가 들어가지고. 네, 연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잘 치고 싶어가지고. 골프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1년은 되셨고. 근데 중간에 쉬었거든요. 아, 중간에 쉬어서? 중간에 겨울 동안 또 안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온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골프를 시작했는데, 알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골프웨어나 장비 사는 것도 고민이 많고. 맞아, 더 어렵죠. 총체적으로 좀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또 배우면서 계속 프로님한테 좀 도움 좀 많이 받고 싶어서. 고민이 많으셨구나. 고민이 많았죠. 약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스윙 폼도 좀 잡고 싶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맞춰드리면 되네요, 제가? 네, 프로님 보고 잘 배우려고. 제가 골프에 관해서는 그래도 다 아니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할 수 파이팅! 아,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좀 되게 미인이어가지고 제가 골프 선수들만 보다가 갑자기 일반 여자를 보는 느낌? 근데 되게 여자여자하다. 저보다 언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너무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 때문에. 근데 이렇게 친해지니까 엄청 웃기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필드 나가보셨어요? 필드 아직 못 나가봤어요. 필드도 아직 안 나가보고. 그럼 골프의 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세요? 대충? 대충? 조금밖에 몰라요. 스크린 골프로 필드 쳐보셨어요? 스크린은 한 번 정도. 스크린으로는 한 번 쳐보셨구나.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느낌이 좋아. 공이 카메라 때릴 것 같아. 긴장한 거예요? 원래 실력이에요? 배고프시죠? 네, 식사 뭐 안 하셨죠? 식사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다요. 다요? 다 시킬까요? 배고파요. 메뉴가 마음에 든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뉴. 아, 좋죠. 그렇죠. 밥이다. 골프 치러 가면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같이 가요, 언제. 필드? 나중에 데려가 주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잘랄까요? 제가 잘랄게요. 프로들한테 궁금했던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많죠. 네, 저는 세게 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신기했어요. 그죠, 부드러운데 세게 맞는 거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게 쳐야 멀리 가는데 저는 세게 못 치겠어요. 세게 치려고 하는데 멀리가 안 가고 방향도 잘 맞을 때는 잘 가는데 안 맞을 때는 막 이상한 데 가고 이래가지고 연습장에서 민망한 거예요. 내가 제일 못 치고 나만. 아, 연습장에서 민망한 거? 여자분들의 목표는 일단 민폐 끼치지 않는 게 일단 많이 목표라고 하더라고. 그쵸? 남들의 시선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아, 누가 저는 지금 내 실력을 볼까 봐 무섭다고. 진짜 저는 못 쳐도 떳떳하게 치긴 하는데 제가 제일 못 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가니까. 목표가 맞네, 떳떳하게 공치기. 떳떳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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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해질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겠다. 떳떳해지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연습하는 법을 아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혼자 네. 연습하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숙제처럼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숙제? 알려준 것만 네, 제가 알려준 것만 할 거예요. 아, 숙제 덜덜. 숙제. 숙제 잘해야 잘 칠 수 있어.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데 아까 예쁜 폼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미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측정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테스트 하지? 그러니까. 맞아. 성적으로도 안 되잖아. 그렇죠.
좋을까?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예쁜 폼? 저의 기준은 안. 맞아. 그건 너무 주관적이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예쁜 그러면 뭔가 객관적인 평가. 시청자들의 평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저희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거기서 시청자분들한테 답변 받는 거? 아니면 뭐 좋아요 받는 거? 좋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좋아요 수로 좋아요나 그러니까 조회수 비포 애프터 스윙에 비교해가지고 아 비포와 애프터를 찍어서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시겠다. 아, 내 눈에 좋아도 시청자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은 씨의 비포 스윙과 애프터 스윙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걸로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또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오, 할 테니까 오, 저도 줘요? 선물? 오. 이거 선물이구나. 이거 선물? 아니 내 스윙이 뭐예요? 내 스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저만? 좋다. 와. 할까 하면 되지. 선물 받아야죠. 응. 그냥 돼. 그냥 진짜요? 이뻐질 수 있어요. 진짜요? 일단 프로를 믿어.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약 파는 거 아니에요? 프로님만 믿고? 네, 나만 믿으면 돼. 아, 아니, 내가 잘 치는 것까지 잘 치는 것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이쁜 스윙은 빨리 고칠 수 있어. 왜냐면 오래 안 되셨잖아요, 치신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 안 잡혀 있어서요? 아니, 오히려 나쁜 습관이 더 배어 있지 않아서. 맞아,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프로님처럼 잘 치고 싶다. 저처럼요? 네.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완전 초보라서 그냥 스윙 폼만 예쁘게 만들어도 저한테는 그게 엄청 클 것 같아요. 잘 치고 싶고 폼이 예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가르치는 분을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처음이야. 태연이랑요? 응, 안녕하세요. 공치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막 정필한 거 있으면 골프채 뭐 사야 돼요? 카톡만 하고. 이렇게 연락으로. 응, 뭐 도움은 드리는데 이렇게 막 제가 막. 그쵸, 귀찮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옆에 따라다니는 요정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요정? 무슨 뭐 귀신 같은 애들이 막 붙어서 연애 코치해주고 막 이런 예.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 프로님이 코치. 저. 계속 옆에 코치. 따라다니면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 1도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제가 필요하죠. 맞아. 절실하죠. 제대로 알면 되잖아. 아, 그. 진짜 많더라고요. 배워야 돼. 진짜 많죠. 아, 진짜 많아. 식사 다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 나은 씨가 장비나 이런 게 없다고 들어서 저희가 오늘 골프와 장비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제 거요? 제 것도요? 잠깐만요? 전 있으니까. 좀 많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어떡해. 괜찮아요? 근데 골프화를 그냥 그리는 건 아니고 제이프로한테 저희가 미션을 줄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을 제이프로가 성공을 하면 나은 씨에게 골프화 선물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화 있어요? 없어요. 골프화 없죠? 근데 연습하려면 사실 골프화가 하나는 있어야 돼. 제가 옷은 사실 아직 연습할 때는 꼭 골프복을 안 갖춰 입고 그냥 운동복 입어도 되는데 골프화는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완전 좋은데? 선물? 미션이 뭐예요? 가서 알려줘. 또요? 여기 나한테 알려주는 게 없어요. 계속 미션이 있대. 그리고 가는 것도 미션이에요, 다? 나은 씨 보러 올 때도 저는 그냥 촬영이라고 진짜요? 그냥 내비 찍는 대로 가라고. 골프장으로 가요, 그러면? 네. 아, 그럼 일단 골프 치는 거다. 미션이 골프 치는 거겠다, 내가. 골프 쳐서 이겨야 되나 보다. 그쵸? 네. 경수 몇 명?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아. 그냥, 진짜요? 그냥 뭘 이겨야 되진 않을 수도 있어. 골프 가고 싶어. 골프 가고 싶죠. 골프 비싸다고. 골프. 골프 그리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꼭 필요한 선물이네요. 오. 라이트샷이에요. 저거랑 이 악물 붙이는데요? 영업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제 재산은 건들지 마세요.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안명훈이다 아 지겨워 앉아봐 아 안명훈이야 안명훈 그래. 오빠 잘 지냈어? 수고 많이 했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안명훈 프로라고 살짝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 자리 아니 아 아니었어 아니요 연락 잘못 받았네 저희 KPJ 투어 프로님이세요 그래서 심쿵 스크린 우승자이기도 하고 시즌2 최종 우승은 안명훈 야 감사합니다 아 역시 나이 잡았어요 아 잘한다 내 동생 잘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심쿵 스크린 연구소 우승자고 진짜 코리안 투어 현역 1부터 생활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르잖아요 네 아세요 어,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차차 알아가면 되죠 그 미션이 안명훈 프로와 대결이죠 아, 이거 느낌이 좋지 않아. 왜 이렇게 강한 상대를 골랐어요? 강한 상대랑 이제 해야 그래도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오셨거든요. 이게 본 적이 없어. 아. 저 본 적이 없어. 골프존의 왕자예요. 진짜요? 너무 잘해. 아. 진짜.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 막 장난 아니야. 다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안명훈 프로와 라인홀 스트로크 대결을 해서 이기면은 글쩍글쩍 나은씨의 골프화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화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네 지더라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저 표정 여유 아니야 이길 수 있다 우리 프로님 최고 그쵸 프로님 그럼요 저... 골프화 한 짝만 있어도 괜찮아요? 왼쪽은 아, 운동화 신고 아, 오른쪽만 한 짝만 봐줘 어때? 마음에 들면 봐줘. 지금 봐주고 있잖아, 너. 안녕하세요. 안명훈 프로입니다. 아, 이거 너무 어색하다, 오랜만이니까. 다시 갈게요, 다시. 너무 어색하다, 이거. CJ 프로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도와주고 싶사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고,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명훈이 오빠를 딱 봤는데 원래는 아 뭐야 명훈이 오빠야 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겨야 되는 미션을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결 상대가 누군지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명훈이 오빠니까 오히려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 그 사람이 봐주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 지겨운 존재 내 평생의 라이벌. 제가 진짜 잘 쳐야 이길 수 있다? 진짜 열심히 쳐야겠다? 아, 무서워 날. 근데 아까 소리 진짜 소리 잘 났대 뭐 엄청 잘 치시는 소리 그니까요 조용히 좀 합시다 그거. 알겠습니다 속닥 원래 저래요 와. 잘 쳤다. 아 이거 스크린 G2어 뛰는 프로들이 쳐야 돼. 재밌는데. 우리 같이 못 치는. 우리 같이? 아 나는 못 나는.
내가 많이 나간 거야. 아, 내가 그러면 많이 나간 거네. 오빠랑 비거리가 아~ 똑같이 나갔으면. 근데 훈훈이 진짜 잘 찌린다. 진짜. 사람 잘 찌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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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팝4라고 해서 네 번 만에 홀컵에 넣어야 되는 홀인 거야. 아~ 내가 종종 알려줄게요. 네. 안 그래도 뭐가 뭔지. 그러니까. 그 나무 안 맞나? 죄송해요. 안 돼. 안 죄송해도 돼요. 우리 프로님 이길 거야, 그치? 프로님. 아! 아, 오는 됐는데. 좀 큰데? 쳐라, 쳐라. 오, 갑자기 발송했어. 오, 잘했다. 오! 오! 오, 잘했다. 오! 오! 안 들어가자. 난리 났어. 나이스. 응원 안 해주셔서. 이거 빠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우 빠르. 오, 메빠. 약간 좀. 아, 뭐야. 매우 빠름을 안 쳐봤어. 우측으로 조커 받습니다. Ready? 4m. 네. 오. 소리가 소리가 무서웠어요. 소리가 무서웠어요. 그 공 치는 소리가 저는 진짜 세게 치고 싶은데 그 어떻게 세게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부셔질 것 같던데 엄청 크게 나서 그게 진짜 인상 깊긴 했어요. 진짜로. 아, 우드 티샷 하네요. 안명은 프로. 아, 그럼 원혼이 되거든.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또 이번에는 저기 지금 2번 홀하고 파4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 4번. 저기 4번. 4번 안에 넣어야 된다. 4번 안에 파. 4번 안에 넣으면 파. 오, 잘 쳤다. 오, 나이스 샷. 우드가 무슨 215m나 나갔어. 긴장되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 아, 이거 진지해지네. 진짜 진지하다. 멋있다. 제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해야겠다, 이제. 우리 프로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도대체? 스파이크. 운동화. 운동 아니에요, 골프화. 골프화예요 지금. 운동화 안 줘요. 런닝화. 운동화 아니에요, 런닝화 아니에요. 골프화. 안 돼, 져라. 내 골프화. 내 골프화, 져라. 프로님 처음 뵀는데 오늘. 오. 저 사람 이 악물 붙이는데요? 제 생각만 해도 뭐야? 박수 받아. 아, 박수. 아니, 박수 서주가 시키면 안 돼. 박수. 미쳤어. 못 본 걸로 하고 싶어요. 못 본 걸로. 아, 진짜 이 오빠 안 봐주는구나. 아니 막 들어가기 전에 뭐 아 뭐 그냥 오빠가 한번 봐줄게 막 이러더니 아 나도 긴장 바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홀에서 한 것 같아요. 오빠 세컨샷 보고 아 나도 진짜 열심히 쳐야겠다